자, 그 다음에 그 저희 문제 55번. 여러분, 문제 55번. 예, 혼동, 그지? 혼동. 소멸하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 1번 짱 중요.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여러분, 그 1번은, 여러분, 그죠? 1번은, 어림 자권을 취득한 후에 갑이, 아, 병이 그 토지 위에 근저당을 치나요? 병이 근저당권에 하여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끊고. 자, 그럼 1번에는 핵심 단어가 뭐고? 여러분, 자, 요, 칠판 한번 다. 중요하다고. 혼동에서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혼동. 1번, 2번, 3번 있을 때 3번이 매수 이전 양도 정려받았다. 혼동으로 뭐하고? 소멸. 1번, 2번, 3번까지 돼 있을 때 1번, 2번이 매수 이전 양도 받았다. 소멸하지 않는다. 알고 있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왜?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 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병이 지상권에 무슨 권? 저당권. 이걸 때도 지상권자가 토지,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이전 받았다. 자, 병이 물고 있다. 을이 갑, 갑이 을, 을이 갑, 갑이 을. 병 관련돼서 병이 물고만 있지 관련이 됐다 안 됐다? 안 돼. 그럼 이 을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근데 을이 병, 병이 을 하면 병은 어떻게 한다? 소멸. 했죠. 이걸 일명 꼬리물기. 누가 관련이 있으면 소멸한다? 끝순위. 그럼 쭉쭉쭉에서도 끝순위가 샀다 혼돈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끝순위 아닌 사람이 샀다 혼돈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 두 개가 기본이죠. 꼬리물기도 끝순위와 관련이 있으면 뭐하고? 소멸하고. 끝순위와 관련이 없고 갑을병 이렇게 꼬리물고 있는데 을이 갑, 갑이 을 하면 을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그 두 개가 기본이고 시험 문제 거기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면 쉬운 거지. 안 나오고 뭐 가지고 내냐면은 혼동에서는 요거 가지고 낸다고. 1번 임차권, 2번 뭐 저당권, 근저당권 다 좋다. 됐습니까? 뭐 저당권, 근저당권 같다고 생각한다. 끝순위가 이전, 양도, 매수, 정여 받았다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혼동으로 뭐하고? 소멸하고. 임차권이 이전 양도 매수 받았다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일명 쭉쭉쭉이잖아, 그지? 근데 이게 똑같다. 잘 본다. 이거. 1번 무슨 건? 임차권. 2번 근저당권인데 경매 신청했다. 무슨 매? 경매. 경매 실행. 경매 하면은 여러분 경매하면 무조건 저당권, 근저당권은 무슨 것? 객. 그럼 이거 여기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임차권은 원칙 뭐하지 않는다. 근데 누가 타인이 경락받았다 소멸하지 않고. 근데 누가 임차인 자신이 경락받았다. 예? 누구 자신이? 임차인 자신이. 임차인 자신이 경락받았다. 경락받으면 임차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요거 잘 낸다. 요거지 지금 그거. 경매 절차에서 누가? 을이. 을은 임차인이지. 임차인이 토지 소유권을 뭐한 경우? 취득한 경우 을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요거지 요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소멸하는 건 몇 번? 1번. 요 두 개 잘 내고 요거 꼭 기억해야 되고 요거 하고 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딱 나오는 게 지역권 통로로 쓰잖아요. 그지? 요역지 권리자 승역지 갑을 을이 갑을 매수했다. 지역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그지?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를 매수했다. 지역권은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지? 지역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근데 이게 요역지가 공유일 때, 요게 중요하다.
요역지가 뭐일 때? 공유일 경우. 요역지가 을병정, 공유일 경우. 공유자 1인이 승역지를 매수했다. 공유자 몇인이? 1인이. 승역지 매수. 해도 지역권은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마음은 요거 나오든지 요거 나오든지 아까 기본 뭐 쭉쭉쭉 꼬리 물기 이거 안 나온다. 기본. 지금 됐습니까?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만약에 단독 소유일 때는 요역지 권리자가 승역지 사버렸다. 지역권은 존속시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혼돈은 어떻게 한다? 소멸. 근데 요역지가 을병정. 을이 샀다. 그럼 을 자기권. 자기 거니까 자기는 계속 쓸 수 있지만 병과 정은 누 거니까? 을 거니까 제대로 사용 못 하잖아요. 하려면 그대로 무슨 권이 있어야지? 지역권이 있어야지.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2번은 꼬리물기지. 갑의 지상권에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 갑이 갑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토지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해도 갑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요건 2번은 무슨 물기? 꼬리물기. 지금 토지는 토지의 갑이 지상권. 그 다음에 을이 갑 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 점유권. 점유권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은 을이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을이. 을은 몇 번? 1번. 1번이 양도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5번. 갑 소유 토지의 을이 지상권이 먼저 되고 후에 병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자 을이 1번 병이 2번. 다시 뭐? 을이 1번 병이 2번. 을이 1번이잖아요. 샀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간단하잖아요. 혼동 꼭 나온다. 혼동은 요 두 개하고 여기 있는 거 하면 끝난다. 나머지 정리할 필요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56번 갑니다. 점유권에 관한 것 타당한 것. 여러분 그죠? 자력구제가 핵심이죠. 자력구제 물리적으로 뭐하고 있어야? 손대고 있어야지. 그럼 점유보좌는 점유권 X, 자력구제 O. 점유보좌는 무슨 건 없고? 점유권 없고 자력구제 있고. 간접점유자는 거꾸로. 무슨 건? 점유권 O, 자력구제 X. 그래서 1번은 틀린 것. 간접점유자 때문에. 간접점유자는 무슨 구제 없고? 점유권 있고 자력구제 없다.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 간접점유자는 침탈자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기 또는 직접점유자. 원칙은 직접에게. 만약에 제3자가 침탈했을 때. 누가 침탈했을 때? 제3. 그러면 제3자에게 원칙 누구한테 주라고? 직접에게 주라고. 직접이 발언받을 수 없거나 발언받기를 거부할 때 무슨 소? 비로소 간접자신. 그지? 그 다음에 3번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끊고 됐습니까? 자 점유자 지면은 제소시부터 악이 언제부터 악이? 제소시부터 확정된 이후에가 아니고 뭐 제소시부터 과실은 반환 무슨 시부터 악이? 제소시부터 선의는 돌려줄 필요 없지만 악이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악이? 제소시부터 악이 무조건 지면 제소시의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에 대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가 아니고 누구? 자 여기에 주어가 뭐고 주어 점유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가 아니고 누구의 선택에 따라?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한다. 회복자에 대하여 국어다 이거 여기 자신은 점유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가 아니고 누구? 회복자 선택에 따라. 청구는 점유자가 청구한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건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점유자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누구의 선택에 따라? 회복자 선택에 따라.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는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럼 요거하고 같이 잘 내는 게, 여러분, 어쨌든 뭐 간접 의사에는 반한다 하더라도 직접이 줬다. 뺏긴 겁니까? 스스로 줬습니까? 줬다. 어때요? 요거하고 같이 나오는 거. 사기당한 경우 하나 더 적어놓습니다. 뭐 당한 경우? 사기당한 경우, 속아서 이전한 경우. 다시 뭐 당한 경우? 사기당하여 이전, 속아서 이전 하고 요거 간접어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전. 어쨌든 그 세 개는 요거하고 아까 사기 속아서 그 세 개는 침탈이 아니라 스스로 줬다. 침탈이 아니라 스스로 뭐 했다? 줬다. 그래서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잘 나온다. 같이 나온다. 그 다음 57번. 갑 소유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여사로 평온 공인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 기간 안에서나 아직 을이 등기하지 않은 상태다. 을이 뭐하지 않았다? 등기할. 그러면 자 20년 땡 했는데 빨리 등기해야지.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원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처분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가담. 적극가담 나오면 몇 조? 103조 무효. 갑과 병의 계약은 이중매매 법리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보는 게 판례의 태도. 맞죠? 예. 그럼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병은 갑에 대하여 을 소유권 이전 증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위할 수 있다. 맞죠? 을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년. 병에게 아직 등기 안 하고 넘겼다. 그럼 병은 을을 뭐 하여? 대위하여. 그지? 그 다음 갑이 제3자 병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을은 완성을 가지고 자 완성 이후에 넘어간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자 을이 갑의 토지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자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는 소유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요.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맞죠? 예. 자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 갑의 완성 사실을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는 어떤 책임도 갑에게는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알면서 처분해야 불법행위. 갑이 을이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처분해야 불법행위고 모르고 처분했다. 양수인은 그대로 뭐 유효고 을은 갑에게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지만 등기청구권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 빠르게 그지 그런가. 자 그 다음 58번 갑니다. 갑을 병이 공유하고 있다. 병의 지분은 3분의 2다. 옳은가. 병이 상속이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가 무슨 비율로 갑과 을이 지분 비율로 나누어 가진다.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갑은 자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병도 지분이 있기 때문에 병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만 말소 청구. 전부 말소가 아니고 뭐한 부분만. 병의 지분을 초과한 부분만 말소 청구. 자,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정에게 특정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자, 병은 지금 3분의 2니까 마음대로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나머지 소수 공유자는 정을 상대로 점유 배제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고. 누구한테만? 병에게만 지분만큼 부당이득. 갑과 을은 정에게는 어떤 권리 행사할 수 없고 누구에게? 병에게 지분만큼 부당이득. 그 다음에 4번 병이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전부 정에게 임대한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임료 상대의 부당이득 있다 없다? 없다. 아까 했죠? 갑과 을은 누구? 임차인 정에게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누구에게? 병에게. 그래서 갑은 정이 아니고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지분만큼 부당이득. 전부도 아니고 누구에게?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전부가 아니고 무슨 만큼? 지분만큼 부당이득. 지금 됐습니까? 예.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공유자끼리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는데 5년 이내 분할 금지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자, 59번 지상권 틀린 것. 최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두지 않고 최단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다. 그래서 영구무한의 지상권 O. 됐습니까? 예, 꼭 기억하고. 그러면 여러분 만료. 2번 만료. 무슨요? 만료. 하고 또 만약에 현존하면은 2단계 구조. 1차 무슨 청구? 갱신 청구. 거절하면은 뭐? 사세요. 윗반으로 소멸한 경우 3번. 무슨 반? 윗반으로 소멸한 경우는 사세요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수목은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없으며, 고가에 맞죠? 근데 타인이 이미 토지를 쓰고 있어도 공간을 쓰는 거니까, 구분 지상권은 뭐를 쓰는 거니까? 공간을 쓰는 거니까, 그 지상권자 뭐가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미 다른 사람이 토지를 쓰고 있는 경우,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쓰고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의 뭐가 있으면, 동의만 있으면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5번 구분 지상권 행사에 토지 사용권을 제한하는 특약은 구분 지상권 설정 행위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다음 60번 갑니다. 법정 지상권 틀린 것. 이런 거 잘 냅니다. 여러분 그죠? 그 1번 공동저당 후 틀린 것 찾습니다. 무슨 저당 후? 공동저당 후 건물이 뭐 되고? 철거되고 끊고. 자,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하고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 그럼 어디에만 저당권 남아 있습니까? 토지 하고 새로운 무슨 축? 신축. 자,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면 일괄 경매 문제고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거 바로 몇 번? 1번. 요 1번 같으면 알고 있는 거니까, 그지? 요런 식으로 나온다. 요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2번 둘째 줄. 양자가 동의를 소유했다가 양자가 뭐 했다가? 돈을 소유했다가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을 제3자에 양도한 경우는 건물을 이전받은 제3자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 친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고 나중에 이제 저당권이 뭐 되면 실행 낙찰되면은 관습법에서 몇 조로 변한다? 366조로 교체다. 저당권 실행으로 뭐 되기 전에? 낙찰되기 전에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일단은 무슨 법의 법정 지상권 승인한다? 요거 관습법. 근데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가지고 낙찰되면은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에서 몇 조, 관습법은 소멸하고 몇 조로 변한다? 366조로 교체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다음 처분 당시에 동의를 하면 된다. 처음에 동의할 필요는 없고 처분 당시에 동의를 꼭 기억한다. 처분 당시에 동의해야 법정 지상권. 그 다음 4번도 짱 중요. 자, 동일한 상태에서 달라졌다.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으로 토지 쓸 수 있다. 동일한 상태로 달라졌다. 건물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동일한 상태에 달라지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가 무슨 도로 별도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토지를 쓰지 않고 뭐 임대차로,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뭐 한 거로? 포기한 거로 본다.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고, 즉 법정지상권을 뭐한다? 포기. 요 법정지상권을 성립하지 않는다. 그걸 법정지상권을 뭐하는 거로 본다? 포기한 거. 그래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여러분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법, 건물전세에서 법정갱신 무슨 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법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뭐 없이 등기 없이 해도 누구에게나 다시 뭐 누구에게나 다른 말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핵심 단어는 뭐 없이 등기 없이 법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 잘 나오는 게 건물전세에서 법정갱신 잘 된다. 변경등기 안 해도. 자 61번 갑니다. 전세권 옳지 않은 것. 바로 1번 나왔잖아요. 무슨 갱신은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전세금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전세금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기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전세권 하면 두 개. 용익과 사용하는 거와 돈. 원칙 양도하면 몇 개 이전? 두 개. 근데 사용하는 것만 따로 분리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돈만 분리 있다 없다? 있다. 사용하는 게 끝났을 때 종료, 만료, 소멸 합의해야지. 요거는 그 돈을 뭐라고 하냐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3번. 여러분 요 채권 나오면서 바로 전세권 하면 요건 용익적 전세. 전세금 반환 채권을 용익적 전세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존속 중에는 장래에 소멸하는 경우. 자 존속 중에는 장래에 소멸을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 조건으로 장래 조건부 채권 없다가 아니고 무슨다? 있다.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소멸하는 경우. 존속 중에 장래에 뭐 하는 경우 소멸하는 경우 소멸 종료 만료 해지 합의 해지 이런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요 만약 기간 중에는 소멸을 뭐 정지 조건으로 소멸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조건부 채권 양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4번은 그래서 틀린 거 3번. 없다가 아니고 무슨 다? 있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전세권 승립한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무조건 돈 누가 책임진다? 새로운 소유자.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 무슨 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그 다음에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해놨습니다. 5번은 전세권에 무슨 권 설정해놨습니까? 저당권. 자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용익적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무슨 적 전세권은 용익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목적 부동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 주장할 수 없고 여러분 돈 미리 압류해가지고 설정자에게 주기 전에 예, 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주기 전에 미리 뭐 해야 압류해서 물상 대위해야지. 그 다음에 62번 유치권 옳지 않는 거 틀린 건 몇 번? 1번. 왜? 임의규정. 유치권 승립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법정담보물권이지만 그것까지 맞는데 유치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배제특약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2번은 해설하면 어떻게 되노? 2번은? 1번 틀리고 62번에 1번 틀리고 2번은? 여러분 설정자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설정자, 채무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되고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처분권한이 없어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 시계를 병어 시계를 누가 빌려서 어리 쓰다가 고장났다 수리점 가볍게 맡겼다 어른 채무자면서 설정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무효 취소됐을 때 반환받을 때 동시행이다. 무효 취소 됐습니까? 무효 취소 반환받을 때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 그래서 반환 의무 동일한 법률관계 요거는 무효 취소 동일한 법률관계 반환 의무 요건 무효 취소 반환받을 때 그 다음 사실관계 신발 바꿔 신고 갔다 우산 바꿔 들고 갔다 돌려받을 때 뭐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 그래서 2번은 3번은 그거는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
4번 핵심 단어 무슨 기가 있어야 된다? 변제기. 그러면 이런이라도 아직 못 받았다. 이런이라도 아직 못 받았다. 여전히 전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불가분성. 얼마 못 받아도 이런 못 받아도 전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5번 중요하죠. 무슨 변제 없고 우선 변제 없고 경매권은 있다. 경매권과 별제권 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경락인에게 돈 갚아라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반할 무슨절 거절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 또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유치권 승립 전에 유치권이 아니 그러니까 변제기 전에 유치권이 승립해야 무슨 기전에 유치권 승립 아니 경락인에게 유치권 행사하려면 됐습니까? 경매 신청 등기 요거 조심해야 된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 승립 하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근데 경매 신청 후에도 유치권 승립한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자, 63번 갑니다. 갑은 채무자 을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여러분 채무는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승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여러분 그죠? 저당권하고 근저당권하고 뜻. 근저당권은 장래 정감 변동 불특정. 장래 불특정 하면 근저당. 장래 특정 하면 뭐? 저당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장래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됐습니까? 채권 채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까지만 장래에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설정 당시에 반드시 승립하지 않아도 된다. 꼭 기억한다. 장래 불특정 근저당, 장래 특정 저당권. 그 다음에 여러분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 갑은 한 개의 채권 일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도 있고 수 개의 채권을 한 개의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고 자 여러분 계약이 무효면 등기는 당연히 유효무효 무효 계약이 무효면 등기는 당연히 뭐 무효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무효 갑의 저당권 승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가 이거 뭐 무효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불법 말소 무슨 말소 불법 말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불법 말소 후 무슨 매가 이루어졌다 경매 말소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부당이 되는 그런 거 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 여기 오늘 그 지문 이면에 있는 걸 많이 알고 있어야 그래야 시험에 그대로 안 나오거든 여기에 있는 거 비슷한 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게 나온다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막 몇 점 맞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근거 그죠? 자, 그다음 64번 갑니다. 갑은 을에 대한 1억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 건물과 B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고 옳은 것. 여러분 이거 뭐고? 여러분 요 이거 딱 나왔을 때 물상 보증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한 채무. 자, 갑의 을에 대한 1억 원의 채무. 그러면 갑은 채무. 을갑. 무슨 갑? 을갑. 그러면 됐습니까? 갑의 A 건물과 B 건물. 둘 다 채무자 물건이다. 둘 다 누구 물건? 채무자. 자, 그럼 고개 들고. 자, 만약에 을이 갑의 A, B 두 개 물건. 원칙적으로, 자, 원칙적으로 동시 실행해서 경매 가액에 뭐 한다? 비례. 근데 A 물건 실행해서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후순위 권리자는 채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동시에 실행했으면 배당받을 물건 B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보고돼야 된다. 그죠? 자, 옳은 것.
근데 여러분 A 건물에 대한 저당권과 B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동시에 승립할 필요는 없다. A 있다가 나중에 뒤에 B 건물 추가해도 관계 없고 공동저당은 반드시 동시에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1번은 틀린 게 동시에 승립해야 한다. 그게 OX, X.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채권자 동시에 실행해도 좋고 동시에 실행하는 게 원칙이고 그죠? A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뭐 B, B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뭐 A.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채권자. 그래서 2번 후순위 보호하기 위해서 어른 A과 B 건물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경매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채권자 을이 A, B 건물에 동시에 경매를 하는 경우는 경매 배당 시기가 다르더라도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뭐하여 비례하여 자 배당 시기가 다르면은 비례하여 부담 OX, X. 배당 시기가 다르면은 배당 시기가 동시에 배당이 돼야 된다. 배당 시기가 뭐해야 동일해야 경매가에 뭐하여 비례. 그럼 거기에서 뭐 배당 시기가 다르더라도 그게 핵심. 배당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 다시 배당을 무슨 시에 배당하는 경우 동시에 배당한 경매가액에 뭐한다? 비례. 그 다음 자 근데 이제 배당은 아까 동시에 하는 경우 경매가액에 뭐하고 비례. 그러면 A 건물에 먼저 배당되는 경우 자 A 배당되었다 후순위 권리자는 채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동시에 실행했을 때 범위 안에서 배당받는 한도에서 B 건물 대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자, 을로부터 거로부터 피담 전부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A 건물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주어권고 줄칩니다. A 건물과 B 건물이 동시에 배당됐더라면 을이 B 건물로부터 변제받을 금액 한도 내에서 을을 뭐하여 대위하여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 공동저당. 요 나오든지 이제 약간 숫자 가지고 나오든지. 그 다음 4의 법리는 B 건물이 병소에 속하는 경우에도 마찬. 여러분 자 하나는 채무자고 하나는 무슨 보증인? 그러면 채무자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 권리자 대위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B 건물이 물상 보증에 속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OX, X. A 채무자 거 실행했다. 채무자 후순위권자 대위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보 하나 B는 무슨 보증인일 때? 물상 보증인일 때. 근데 만약에 물상 보증인 전액 실행했다. 후순위권자 뭐 있다? 대위 있다. 맞습니까? 예. 꼭 기억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5번 중요하죠. 그죠? 그다음 65번 건전한 옳은 것. 자, 옳은 것이 어렵다, 그죠? 옳은 거는 다 봐야 된다, 이게. 담보 가치가 허용하는 한. 다시 뭐? 담보 가치가 허용하는 한. 최고액을 초과한 부분도 담보의 대상이 된다. 원칙적으로, 자, 요게, 최고액을 초과한 부분도 담보가 되려면 무슨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후순 만약에 담보 가치가 해도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지? 그다음에 여러분 건전당은 결산기 되기 전에는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금액 정해 가는 거 빼고 채권자, 채무자 뭐 기간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최고액 범위 안에서 항상 최고액이 중요하죠. 최고액 범위 내면 지연배상 몇 년을 초과하는 것도
1년을 초과하는 것도 담보된다. 그래서 1년분이다. OX, X. 몇 년을 초과하는 것도, 1년을 초과하는 것도 담보된다. 여러분, 확정전이라도, 뭐전이라도, 확정, 채권 일부가 양도, 자, 채권 양도 건전한권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가 양도되어야 됩니까? 계약 양도가 되어야 된다고. 채권이 일부 양도되면 건전한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가 아니고 승계되지 않습니다. 통으로 이전해야 된다. 계약 양도라는 단어가,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지 채권 뭐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있다. 건전한권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말은 건전한권 이전된다. 이런 말. OX, X. 그 다음에 결산기가 돼서 채권액이 뭐 되면, 확정되면 무슨 권으로 변한다? 저당권으로 변한다. 그 다음 66번. 여러분, 갑과 을이 계약 체결 교습에서 갑은 을에 대해서 서면을 발송하여 청약 의사 표시했다. 갑은 승낙경을 10월 5일로 승낙 여부 옳은 것. 자, 요거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며칠까지 승낙을 했습니까? 10월 5일. 그러면 갑은 을이 승낙의 통지를 발하기 전에 청약은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달하면 철회 못합니다. 근데 요거는 요 승낙을 발하기 전이면 그거 줄친다. 승낙이 발하기 전이면 있다가 아니고 뭐다? 이미 승낙 됐습니까? 도달하면은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승낙 전이라도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철회할 수 없다다. 자, 청약이 뭐 하면은? 자, 1번 청약이 뭐 하면은? 도달하면은 철회할 수 없다. 그러면 뭐 하기 전이라야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이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승낙의 통지를 발하기 전에 철회가 아니고 청약이 뭐 하기 전에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고 청약이 청약입니다. 청약. 그 다음에 을의 승낙 통지가 10월 4일에 발하고 6일에 도달한 경우 갑이 을의 승낙을 무슨 청약으로 하여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하더라도 계약은 뭐한다? 승립한다. 여러분 기간이 지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고. 그러면 다시 갑이 뭐하면은 승낙하면은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을의 승낙 통지를 10월 1일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통지가 10월 3일에 도달한 경우 언제? 기간 안에 들어갔다 발신한 때 언제? 10월 1일. 그럼 을이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의 통지를 한 경우, 자, 변경을 가하여 승낙의 통지, 새로운 청약, 갑이 변경을 가는 을의 승낙에 대해서 다시 뭐 하면은 승낙. 자, 여러분 변경을 간 을의 승낙, 자, 갑이 변경을 간 을의 승낙 줄치고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조심해야 된다. 변경을 간 을의 승낙 새로운 청약이고 그거 잘 나온다. 도달주의, 도달주의 그거는. 자, 변경을 가한 을의 승낙 둘째 줄, 그까지 딱 하고, 그건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그건 무슨 달? 도달이고, 다시 승낙, 그거는 발신. 하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발신한 때 계약 승립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4번 정답, 5번. 청약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자, 여러분 갑은 언제만 능력이 있습니까? 할 당시에 하고 나서 사망한 경우 을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통지를 갑의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그 통지가 기간 내에 상속인에게 뭐하면은 도달하면은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뭐한때? 을이 발신한 때. 그죠? 그런가. 그 다음 67번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자, 여러분 1번 옳지 않는 거 찾는데 1번 핵심 단어 찾습니다. 동일성이 유지. 그거 동그라미 하고 또 무슨 불능? 이행불능
하면은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경계. 그 외에는 전부 다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다. 여러분 상당한 담보 제공 줄치고 상당한 담보 제공을 어디에만 적용하냐면 유치권. 상당한 담보 제공하면 어디에만 적용한다? 유치권. 동시행에는 상당한 담보하고 소멸시킬 수 없다. 그게 틀린 건 몇 번? 2번. 여러분 항상 지문에 핵심적인 단어 찾아라 했대 아까. 그냥 쭉 해서 찾아 말고 핵심적인 단어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찾고 그렇게 하면 무조건 60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선의행 의무 자 성금 주기로 했다. 안 주고 있는 사이에 무승기가 도래 상대방의 후이행 의무가 변제기가 도래에 고 줄치고 무승기가 도래 변제기가 도래하면 무조건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갖는다. 그 다음에 4번 무슨 지체 수령 지체 동그라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줄치고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다른 말로 고치면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하면 동시행 항변권 그대로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으면 동시행 항변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행 계속되지 않는 한 다른 말로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때 있으면 동시행 항변권 인정되고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아까 변론주의 주장해야만 고려 뭐 해야만 주장해야만 고려 직권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맞다 직권으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조사할 수 없고 뭐로 주장해야만 법원이 고려. 그러니까 국어가 돼야 된다. 국어. 뭐가 돼야 된다? 국어. 그 다음 68번. 여러분 매각하였으나 건물 인도 전에 병의 방화로 소실되었다. 제목 붙여라. 위험부담. 여러분 제3자 병에게 불법 행위는 무슨 또로 하고 별도로 하고 요 조심해야 된다 잘 나온다 병 제3자의 행위로 불능 자연력에 의한 불능 계약 후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요 특히 여러분 자연력 태풍 수의 제3자 병 요 제3자에게 무슨 또로 별도로 불법 행위 별도로 하고 갑과 을사에서는 아무 일이 없을 거죠. 1번 정답 당사사에서는 아무 일이 없고 없다 없다 청구할 수 없고 없다 없다고 병에 대해서는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그래서 2번은 갑은 을에게 있으며 OX, X 여러분 3번 갑과 을에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OX, X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갑은 을에게 담보책임이다 아니다? 아니다.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아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딱 68번 요런 거는 딱 자기들끼리는 아무 일이 없어서 병에게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준거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 69번 법정해제 무슨 해제 법정해제 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모한 후 체관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해제할 수 있다. 자 1번 가장 오리지널 지문이죠. 그지? 2번 상당 근데 만약에 체고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체고해야 되고 기간이 짧아도 체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고 그런 경우는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 발생한다. 그 상당기간을 정하여 체고해야 하므로 체고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짧아도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일방이 채무가 책임있는 사람은 이행이 불가능. 자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 이거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요 이행불능 잘 나온다. 이행불능 나오면 세 개 세 개. 채고 없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즉시 채권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 의사 표시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고 이걸 먹고 정갱의 이행지체 무슨 행위? 정갱이 결혼식 환 거. 시간 맞춰야 되는 거 이건 뭐 없이 최고 없이 그 다음 69번 이런 부수적 채무불이행은 한계 해제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되겠습니까? 근데 주된 채무불이행 하면 두 개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부수적 채무불이행 또는 종된 채무불이행 몇 개? 한 개 주된 채무불이행 몇 개? 두 개 그 다음에 자 위험부담 설명 옳지 않은 거 여러분 후 매도인의 실화로 전소된 경우 요거는 이행불능 무슨 불능? 이행불능 여러분 조심해야 돼 이거 좀 특이하다 이게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다고 이행불능이 돼도 에? 아직 매수인이 뭐 하지 않는 한 해제하지 않은 한 여전히 자기 청구는 이론상 청구는 할 수 있다. 누구 잘못으로 이행불능? 매도인. 이행불능이 돼도 을이 뭐하지 않은 한 아직 해제하지 않은 한 여전히 자기 대금 지불해라 라고 청구는 할 수 있다. 뭐는 할 수 있다? 꼭 기억한다 이거. 매도인의 매수인 대금 채권은 그대로 뭐한다? 존속한다. 상대방이 뭐 하지 않은 한. 그렇지. 꼭 기억한다. 1번. 이행불능되면 무조건 뭐 청구 못 하는 거 아니야? 자기는 못 하면서 청구 아니다. 뭐 하기 전까지는? 해지하기 전까지는 대금 채권 그대로 뭐 한다? 존속하고 청구할 수도 있다. 이론상 그렇다. 여러분, 수령지체 중에 무슨 지체 중에? 수령지체 중에 하면 이건 위험부담. 채권자주의.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채무자는 매도인은 이행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다. 이런 채권자는 매매에서 누굽니까? 매수인이지.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요거 도자기 사건. 요 도자기 사건. 자, 매도인이 도자기를 지게 메고 매수인이 약속한 장소까지 갔습니다. 그럼 누가 안 나타났다? 매수인. 수령지체. 채권자의 뭐 수령지체 중에 돌아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도자기가 박살났다. 무슨 과실로? 경과실로. 그런 경우에도 여전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왜? 수령지체가 없었더라면 돌아오다가 돌부리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사태는 발생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채무자의 경과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수령지체.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 즉 매수인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럼 자 위험은 계약 후 등기됐으면 뭐 된 사람이? 등기. 등기 안 됐으면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자, 잔금 받기 전에 미리 이전 등기 및 인도해 주었는데 옆집의 화재로 전소된 경우는 누가 위험을 부담합니까? 매수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 청구할 수 있다. 일부가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 끊고 자, 임차인 잘못 없이 멸실. 깎아주세요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깎아지는 게 아니라 뭐 감액 청구해서 감액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당연히 감액된다 하면 틀린다. 5번 여러분 종류 채권 동그라미 하고
이행불능 없다. 무슨 불능 없다? 이행불능 없다. 특정되기 전에는 무슨 불능 없다? 이행불능 없다. 그래서 위험부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되기 전에는 무슨 불능 없다? 이행불능 없다. 그래서 위험부담 발생하지 않는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